1번.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저놈들 정리하여라. 우리 예제 문제 1번하고 똑같은 형태의 케이스인데 요 안에 있는 거 이거부터 정리해 봅시다. 요거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변수 잘 잡아라 했다. 얘가 2, 3 여기 앞에 1이죠. 1, 2, 3, n 그러니까 k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에 1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n분의 3이니까 1 플러스 n분의 k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n제곱분의 1 앞에 있고 리미트도 앞에 있고 그럼 잘 잡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치환을 해가지고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1 플러스 n분의 k로 잡아주면 좋긴 좋아요. 원칙으로는. 근데 1 플러스 n분의 k로 잡아보면 얘를 잡아주기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n분의 k를 쌤이 x라고 둘 거예요. 왜? 여기 있는 n 하나는 앞으로 줄 수 있으니까. 그럼 n분의 k가 만들어지니까요. 쉽게. 맞죠? 그리고 k의 개수가 n분의 1인데 남는 n분의 1이 있으니까 dx라는 것도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요 식을 바로 바꿔버리면 인테그랄 k 1 집어넣고 무한대 집어넣으면 0 kn 집어넣고 무한대 집어넣으면 1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놈 얘는 n 한 개 줘버렸으니까 n분의 k가 될 거고 x로 돼 있겠죠. 그리고 2에 1 플러스 x제곱 됐나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n분의 1 한 개 남죠? 요거는 dx. 왜? k의 개수니까요. 요거 풀래요. 됐나? 당연히 부분분수. 아 부분분수 싫어한다. 저 뭐야? 부분적분. 아 나이가 들었나. 자 일단 얘는요 x 1 0이고 얘는 2x 플러스 1제곱 2x 플러스 1제곱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나버리죠. 얘는 x 2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제곱 0부터 1까지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빼기 0 집어넣으면 0 빼기 1 이렇게 되죠. 됐나요? 어? 답이 없어. 아하. 틀렸어. 이렇게 됩니다. 2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지름. 반지름은 당연히 이 거고 n등분했대요. 자, 근데 이게 호기 때문에요. 호와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하잖아? 그러면 호의 길이를 n개로 쪼갰으면 그때 이렇게 선 그어버리면 이 각도 뭐야? n개로 쪼개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갔다, 이런 식으로 갔다 하면 이 한 개의 각은 전부 다 뭔데요? n분의 파예요. 180도가 파이니까 파이를 n개로 쪼갠 거죠. 그래서 각을 잘 생각해야 되고 자, 일단 문제에서는 요 길에 대한 3대 1의 내분점으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에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에 3대 1 되는 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고 맞나요? 맞지? 그림이 왜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되면 여기 3대 1은 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고 어차피 넓이에 대한 식만 일반화 시키면 금방 푸는 거죠. 자 그럼 넓이 한번 해봅시다. 원래 요 넓이는요 이 전체 넓이의 3대 1이잖아 B가 맞나요? 요렇게 꺼지니까 그럼 전체 넓이에 4분의 3만 붙이면 됩니다. 맞죠? 그럼 전체 넓이부터 구하자. 원래 그냥 큰 넓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얼만데? 2고요 얘가 2고요 얘는 n분의 파이가 되겠죠. 아니 k파이가 되겠죠. k가 같다 생각하면 맞죠? 한 개가 n분의 1파이잖아. k번째 갔으면 n분의 k파이 나오겠죠. 각이 그럼 요 삼각형 넓이 구하면요 삼각형 a, m, p, k의 넓이는 자 전체 넓이의 4분의 3이죠. 맞죠? 그럼 그 전체 넓이가 뭐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쌍인 얼마야? n분의 k파이죠. 이게 전체 넓이야. 결론은.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에 대한 전체 넓이고 어차피 문제에서 원하는 이 넓이는
그 넓이의 밑변을 3대 1로 쪼갠 다음에 그 3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4분의 3 가면 되는 거죠. 됐어요? 약분합시다. 얘랑 날라가면 없어지고요.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이 넓이는 2분의 3 사인 n분의 k파예요. 됐나요? 이제 이거를 몇 개 하냐? 이제 여기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식 정리하면 limit n분의 1 시그마 n은 k는 1부터 n-1까지 참고로 n-1이든 n이든 의미 없죠. 어차피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맞나요? 뭐 2n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이런 거는 바뀝니다. 형태가. 근데 급수를 쓰면 나중에 극한을 쓰기 때문에 얘는 2분의 3의 사인 n분의 k파예요. 자, 이거 정리합시다. 이제 묶어주면 되죠. n분의 k파이를 뭐라 하자? x라고 해버리면 얘 식은요 인테그랄, 자 k 1 집어넣고 n에 무한대 가버렸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파이 0이죠. k에 n-1 집어넣고 n에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차피 분모분자 차수 같으니까 최고차항 개수의 비교죠. 맞지? 그냥 파이만 나와요. 됐나요? 그럼 얘가 x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2분의 3 sin x로 바뀝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내가 k의 개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준 여기 n분의 파이가 뭐야? dx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n분의 파이가 없단 말이야. 근데 n분의 1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걸 뭐로 만들어주고? 파이로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뭐 해주면 돼요? 파이분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로 가고? dx로 가는 대신에 앞에 파이분의 1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죠. 결론, 얘는 2파이분의 3 놔두고 사인만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코사인 x고 0부터 파이까지니까 암산되죠. 이거 이거 우리가 암산되죠. 0부터 사인에 0부터 파이까지 넓이 하면 얼만데요? 사인에 0부터 파이 넓이 계산하면 얼만데? 2잖아 2. 맞죠?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니까 1. 0 집어넣으면 1인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1.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가 지금 적어놓하지만 사인 그래프에 딱 자르면 이거 1, 1이잖아. 맞죠? 0부터 파이까지 요 2분의 상수는 빼내고 0부터 파이까지 사인만 넓이고 하면 2 나오니까요. 계산하면 얼마다? 8분의 3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정의역이 0부터 4까지고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왔고 전원 적분하니까 얼마 나오냐. 근데 그래프는 좋아졌어요. 맞죠? 이거 적분해야 되는데 그냥 적분하면 눈에 안 보이죠. f가 뭔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맞죠? 그래서 요 안에 거를 이쁘게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잠시 t라고 둘게요. t라고 두면 2x제곱 플러스 2를 t라고 합시다. 딱 봐도 치환 적분이죠. 얘 미분하면 4x 타오니까. 그럼 앞에 x가 있으니까요. 자, 미분하면 4x dx는 dt가 되고요. 그래서 x dx 이퀄 얼마 돼야 돼요? 4분의 1 dt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 정리하면 인테그랄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되나? 1 집어넣으면 3 되죠. 그 다음 x dx가 4분의 1 dt니까 4분의 1은 잠시 잡아주고 그 다음에 ft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가 아니고 4분의 1에 1부터 3까지 ft dt인데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1부터 3까지 적분하라는 말이 ft하고 x 축하고 1하고 3에서의 넓이 구하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이게 양수니까 넓이 묻는 거죠. 이거 넓이 구하라는 문제야. 이거 넓이에다가 뭐 곱해라? 4분의 1 곱해라 이 말이죠. 됐나요? 그러면 얘는요. 이거 쭉 쪼개서 봅시다. 얘 넓이 어떻게 돼요? 이거 2이고 이거 4니까 두 개 더하면 6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얘 넓이는요. 이거 3이고 이거 4니까 두 개 더하면 7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사다리 꼴이니까요. 그럼 얘는 2분의 13 나오나요? 따라서 얘는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3이니까 8분의 13이 될 거고, 문제에서 이 두 마리를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21이 돼야 돼요. 4번. 범위가 0부터 2분의 8까지 쪼개져 있고 3sin x하고 탄젠트 x가 둘러싸인 넓이래요. 일단 둘러싸였다 하면 뭐부터 정리해야 돼요? 그래프 대충 잡아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맞죠? 3sin x랑 탄젠트 x랑 같아지는 지점부터 한번 봅시다. 3sin x랑 탄젠트랑 같아지는 지점. 어차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요. 양변에 코사인 곱해버리면 3sin x, cosin x, equal sin x가 되죠. 자, 참고로 이 부등식일 때는요, 내 맘대로 코사인 곱하면 망합니다. 안 돼요. 왜요? 지금 얘는 0부터 2분의 파이니까요, 실수는 없겠지만, 범위가 만약에 0부터 2파이까지 정리되어 있으면, 부호가 바뀌어요, 코사인이. 분모 있는 놈의 코사인이잖아. 양변의 코사인을 곱했는데,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달라진다고요, 사원면에 따라서. 그래서, 나눠서 다 정리해야 돼. 그게 힘들죠? 맞지? 자, 일단 얘 이왕해서 정리할게요. 3sin x, cosin x, 마이너스 sin x는 0입니다. 따라서 sin x로 묶어내버리면요. 3 cosin x,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결론, sin x 이꼴 얼마거나 0이거나, 또는 cosin x 이꼴 얼마거나 3분의 1이거나.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x의 값은요, 0 되는 거 0밖에 없죠. 0하고 2분의 8 사이 안에서는. 맞죠? 여기에서 만족하는 값은요, 코사인이, 코사인 그래프 알죠? 이거잖아. 맞나요? 코사인이 0, 여기 파이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거죠, 요거. 그럼 여기 3분의 1 꺼버리면 만난 지점 뭔지 몰라도 알파라고 한다면, x를 알파로고 한다면 얘는 뭐가 돼요? 그걸 만족하는 알파 값에 대입하면 3분의 1이 나온다는 거잖아. 알파를 못 구하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두 해가 이거 0 되게 하는 값이 0하고 3분의 1하고, 아니, 0하고 알파하고 두 개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점은 둘 다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구한, 저 그래프 구하려면, 근데 솔직히 그래프도 이거 되죠? 솔직히 내가, 이거 미분의 그래프 그릴 건 아니잖아요. 얘 지금 이거 아이가? 2분의 파이면? 이거 3이고요. 맞죠? 탄젠트 이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럼 끝났잖아. 요 점이 얼만데 0이고, 요 점이 알파겠지. 요 넓이 구하래. 그럼 누구에서 누구 빼면 돼요? 사인에서. 탄젠트 빼면 끝나는 거죠. 맞지? 이런 그래프는 솔직히 내가 뭐 해줄 그것도 아니죠. 자, 적분합시다. 0부터 어디까지? 알파까지. 이 문제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게 알파라는 거예요. 내가 잡은 해. 3분의 1이 되기 위한 해가 없잖아, 원래. 코사인이 3분의 1이 되기 위한 특수각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잡아준 거고, 그걸 알파라고 한다면 0부터 알파까지 적분한 거죠. 누구에서 누구 뺀 거? 3sin x에서 누구 뺀 거? 탄젠트 뺀 거. 에 적분입니다. 그냥 적분하면 됩니다. 3 sin x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3 cosin x고요. 맞나? 탄젠트는요,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데. 맞나? 자, 탄젠트 적분합시다. 탄젠트를 우리 뭘로 넣죠? cosin x분의 sin x로 넣죠. 그러면 요 놈을 이제 다시 뭐 써야 돼? 치환적분 이용해서 풀어야 돼. 당연히 외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 코사인 x를 내가 뭐라 한다면, t라고 한다면, 자, 코사인 x를 t라고 한다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 dx dt가 되죠. 맞죠? 자, 이제 범위 잡아봅시다. 얘는 0부터 0 집어넣으면 얘는 1 돼버려요. 코사인 0은요. 그 다음 알파 집어넣으면요, 3분의 1 되죠. 3분의 1까지. 그 다음에 코사인 x를 t라 했으니까 얘는 t로 바뀌어 있는데,
sin x dx가 마이너스 dt거든요. 맞지?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고 앞에 거 뭐 돼요? t분의 1 dt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간단한 치환적분이죠. 자, 정리하면요. 알파 집으로 하면 얼만데? 마이너스 3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1. 그 다음 빼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끝났고요. 얘는요. ln t죠. 이렇게 되죠. 1부터 3분의 1까지고 그러면 얘는 앞에 2 나왔고 집어넣으면 ln 3분의 1 빼기 0이죠. 됐나요? 됐어요? 끝났네? 요거 뭐하래요? 정리 한꺼번에 하래요. 이거 ln으로 올리면 2 제곱되나요? 맞죠? 더하기는 곱하기로 가죠. 그래서 ln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2 제곱 이렇게 돼야 되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fx는 x분의 ln x 그리고 그 x축과 x는 2n 제곱 x는 2n 플러스 1 제곱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sn이라 하자. 일단 이 sn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되니까 sn부터 정리합시다.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뭐 많이 그려본 사람들이야 이미 알고 있겠지만 자 이건 미분하면 얼마 돼요? x제곱분에 얘 미분 그대로니까 1이죠. 1마이너스 미분 그대로니까 lnx가 돼요. 그러면 이거 0 되기 위한 값은 x가 2일 때입니다. 맞죠? 분자가 0이니까. 근데 요 그래프의 경우를 본다면 1이 주어져 1이. 그리고 lnx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1 입장에서는 위에 있으니까 뿔마가 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요. 그래프의 경우는 대충 그리면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아니 1이 아니고 뭐야? 2 집어넣었을 때 쏘리 여기 2였을 때죠. 요게 그러니까 2였을 때 2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되죠. 쌤 그냥 대충 2분의 1을 여기 좀 큼지막하게 해놓을게요. 그럼 요 점에서까지는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다음부터는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초월함수기 때문에 극한 써봐야 되는데요. 극한 쓰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 집어넣으면 lnx하고 x 중에서 x가 더 크죠? 맞나요? lnx랑 x는 이렇게 가잖아. 무한대로 가버리면 x가 훨씬 커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더라도 언젠가는 0으로 가겠죠. 당연히 뭐 변곡점이 있으면 변곡점 잡아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개형 대충 그리기 때문에 변곡점 그릴 필요는 없고요. 뭐 이렇게 가고 있다 이거죠. 이때 임의로 잡은 지점이죠. 요게 2의 n제곱이고 요게 2의 n 플러스 1 지점이면 여기에 대한 요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인테그랄 2의 n제곱부터 2의 n 플러스 1제곱까지 x분의 ln x dx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맞죠? 됐나요? 당연히 치환적분이고 ln x를 뭐라고 한다면 ln x를 t라고 한다면 얘 미분한 x분의 1 dx 이꼴 뭐가 된다? dt가 될 거다. 그러면 얘 범위 구하면요. 자, x에 2의 n제곱 집어넣으면 그냥 n으로 바뀌어버리고요. 2의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로 바뀌어버리고 얘는 t가 돼 있고 맞죠? 얘는 dt가 돼 있죠. 그러니까 t dt가 돼요. 결론 얘는 적분하면 2분의 1 t제곱이고 n부터 n 플러스 1까지니까 2분의 1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n제곱이죠. 그러면 n 플러스 2분의 1입니까? 됐나요? 이게 지금 뭐야? 요 넓이 sn이란 말이야. sn이 얘기 때문에 저기 집어넣으면 식 어떻게 바뀌어요? 시그마 1부터 10까지 S2K-1이고 얘는 시그마 1부터 10까지 자 여기 집어넣을게요. SN이 얘니까 S2K-1은 N 대신 2K-1 집어넣었으니까 2K-2분의 1로 바뀌겠죠. 요 자리에 요거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얘는 2K-2분의 1이 될 거고 정리하면 2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빼기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110 빼기 5가 되니까 얼마 나온다?
105. 105가 답이 되겠죠. 단순 계산이 문제이긴 한데, 이건 뭐 그래프 그리는 문제도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이고요, 그래프가. 됐죠? 6번. fx는요, x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에요. 자, 근데 저 함수 지금 보면요, 기함수죠, 기함수. x제곱 이꼴은 어차피 마이너스 1을 집어넣나 1을 집어넣나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무시하고, 앞에 있는 놈의 부호만 계속 반대로 바뀌잖아. 양수 집어넣었다, 음수 집어넣었다 하면 맞죠? 얘는 기함수예요. 기함수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잖아. 원점 대칭이 돼버리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합니다. 왜? 한쪽만 그려주면 되니까요. 우함수도 마찬가지고 기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른쪽만 그릴 건데, 일단은 그 fx랑 루트 2분의 1x 직선이죠, 어차피. 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오른쪽 부분에 그래프를 그리고 왼쪽 그래프는 그 오른쪽 그래프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맞죠? 되겠어요? 그럼 왼쪽 그래프부터 먼저 그립시다. 저 fx 그래프부터 먼저 그립시다. 그러면 미분해 봐야 되죠. f'x는요. 자, 미분할게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가 생기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묶어내면 1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죠. 쏘리 이거 내려오면 마이너스 2니까 그냥 1이죠. 1 x제곱이죠. x제곱 이해하나요? 자, 이 말은 x가 뿔마일에서 0 되는 건데, 어차피 내가 지금 봐줘야 될 거는 1만 보면 돼요. 1에서 됐나요? 기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 그래프는 이거야. 이거 뿔마잖아. 당연히 맞뿔마인데 우리는 이것만 볼 거니까 뿔마잖아요. 얘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얘가 1이죠. 맞죠? 당연히 0 지나고요. 어떻게 돼? 뭐. 1 집어넣으면 얼마고? 1 집어넣으니까 계산하자.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루트 2죠. 루트 2. 뭐 대충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무한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 되나요?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 되죠? 쌤, 뭐 그래프 잘못 그렸나 그러면? 무한대 집어넣으면, 아, 0 되죠, 0. 앞에 마이너스 쌤이 계속 못 본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얘가 0으로 가죠? 맞죠? 됐나요? 그럼 얘는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다 치고,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됐나요? 뭐 그릴 건 아닙니다. 원래는 왼쪽은 그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y는 루트 2분의 1x, 얘가 1 집어넣으면 루트 2가 쌤 계산 잘못했나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맞죠? 쌤 지금 저 위는 쪼매내가지고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1이잖아. 맞지? 자, 그래서 얘 직선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어차피 요 넓이랑 요 넓이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거야. 근데 난 요것만 구하겠다고요. 요것만 구해서 두 배 하면 되니까. 맞아요? 정리합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고요. 그 다음에 요 넓이 어떻게 구한다? 얘 f에서 직선 뺀 거죠. 그러니까 x 2의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에서 얘는 루트 2분의 1x를 빼서 적분한 값. 그리고 이거 두 배 해주면 된다. 이거잖아. 맞나요? 그럼 둘러싼 넓이 나오니까. 됐죠? 적분합시다. 근데 얘는 지금 뭐야 또? 지수함수하고 다항함수니까 부분적분 써야 되죠. 또 해봅시다.
x 1, 0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요 치환적분 합시다 치환적분 치환적분이 빠르겠다 맞지? 이렇게 쓰면 이거 적분하는 게 귀찮으니까 치환적분 씁시다 치환적분 쓰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을 쌤이 잠시 t라고 둔다면요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x dx 이꼴 dt가 되잖아 맞죠? 그러면 2에 인테그랄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요 맞지? 그 다음에 얘는 2의 t제곱이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dt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의 t제곱에 dt 이렇게 되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2의 t제곱이고 x dx는 마이너스 dt니까 마이너스 dt 했고요 됐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요 그냥 적을게요 마이너스 2의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루트 2분의 1의 x dx 자 요거 적분하면요 2의 마이너스 2의 t의 제곱 0부터 요것도 바꾸자 음수가 지금 위에 있으니까요 이거 플러스로 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 됐죠? 빼기 2의 얘는 2 루트 2분의 1의 x제곱에 0부터 1까지 자, 0 집어넣으면요 1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빼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2의 1 집어넣으면 2 루트 2분의 1 되고요 0 집어넣으면 0 정리하면 2 빼기 요거 루트 2분의 1이니까요 루트 2분의 2가 되고요 빼기 얘는 루트 2분의 1 되죠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이렇게 나오나요? 맞아요? 문제에서 구하라 하는 게 어차피 이 값하고 이 값밖에 없네요 답은 얼마야? 1번 되겠죠 1번 7번 그림과 같이 y는 2의 x제곱과 y축과 y는 x와 x는 1로 둘러싸여져 있는 아니 아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x축의 수직으로 자 그냥 이게 내용을 보면 이거죠 이게 지금 x축이고 이게 y축이거든요 맞죠? 그리고 이게 y는 x고 헷갈리지 마라 이게 y는 x죠 그리고 이게 지수함수예요 그러니까 x축으로 둘러싸이는 게 요 지금 요걸로 봐야 되니까 요 길이는요 요 지점을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요 지점을 봅시다 요 지점을 본다면 요걸 t라고 한다면 이 지점의 y좌표는 2의 t제곱이고 얘의 y좌표는 t예요 t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든다 했죠 그럼 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 맞나요? 그럼 요 한 변의 길이는 얼만데요? 2의 t제곱 마이너스 t거든요 따라서 저 넓이 st는 어떻게 돼요? 2의 t제곱 마이너스 t를 뭐 한 거야? 제곱한 거고 2의 2t제곱 마이너스 2t의 2의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t제곱 요거죠 이거 적분하면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죠 0부터 1까지 2의 2t제곱 마이너스 2t의 2의 t제곱 플러스 t제곱에 대한 적분값 자 제일 앞에 있는 놈하고 제일 뒤에 있는 놈은 간단합니다 그럼 중간에 것만 부분적분 써주면 되죠 맞죠? 그냥 한꺼번에 갈게요 얘는요 요거 적분하면 얼마 돼요? 적분하면 2분의 1 2의 2t제곱 나오나요? 맞죠? 얘 적분할게요 얘 자 마이너스 2t 나오고 2의 t제곱 나오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2 나오고 이거 0 되고요 얘 적분해봤자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로 적으면 되죠 어차피 구간도 다 똑같고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 2의 t제곱 맞죠? 왜 표정이 이상해? 뭐 틀렸나요?
자, 그 다음 요거 정리하면 플러스 2e의 t 제곱 플러스 3분의 1t 세제곱에 대해서 0부터 1까지예요. 단순히 쭉 적을게요. 1 집어넣으면 2분의 1 2e의 제곱 마이너스 2e 플러스 2e 플러스 3분의 1 빼기 0 집어넣으면요 2분의 1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0 집어넣으면 2 0 집어넣으면 없어지죠. 그러면 얘는 남는 게 2분의 2 제곱 남고 이거 없어지죠. 요거 6분의 2 빼기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2 마이너스 6분의 13 나오나요? 분수 계산이니까요. 요렇게 되네요. 이때 P의 값이 2분의 1이고 Q의 값이 마이너스 6분의 13이고 P 빼기 Q 하면 6분의 3, 6분의 13이니까 6분의 16인가요? 맞죠? 문제에서 앞에 6 곱하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 16이 됩니다. 16. 8번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나왔고 움직인 거리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결국은 미분하고 속도 구하고 크기 구하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적분까지 해야 되니까 미분부터 합시다. dx dt. dx dt는요 e의 2t 제곱 마이너스 k가 되고요 dy dt는요 그냥 2루트 k의 t 제곱이죠. 어차피 난 t에 대해서 적분한 거, 미분한 거니까. 자, 이렇게 돼요. 이제 속력 구해야 되니까 제곱 제곱해서 두 개 더 합시다. 얘 제곱하면 2의 4t 제곱 마이너스 2k의 2의 2t 제곱 플러스 k 제곱 얘 제곱하면 4k의 2의 2t 제곱 요거 두 개 더 하면요 바로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죠. 요거 두 개 하면 이게 두 개 하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니까 얘 플러스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2의 2t 플러스 k 요렇게 되나요? 의 제곱 됐나요? 이제 끝났죠? 0부터 어디까지? 아니 1부터 2까지 루트의 n이니까 제곱 떼버리고요. 어차피 양수니까 2의 2t 제곱 플러스 k의 적분값이 2분의 1에 얼마 나온대? 적분합시다. 얘는요 2분의 1에 2의 2t 제곱 플러스 kt 1부터 2까지고 20을 넣으면 2분의 1의 4제곱 플러스 2k 빼기 2분의 1의 2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네. 맞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2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2의 제곱 플러스 k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문제에서 2분의 1의 2의 4제곱으로 나왔잖아 마지막에. 맞나요? 그러면 얘가 0 돼야 되네요. 맞나요? 그러면 k 이꼴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의 2의 제곱이 돼야 되죠. 되겠어요?